제가 제목을 지금 이렇게 달아놨는데요. 좀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김사량을 한번 다시 읽어보자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저는 이거 책 제목 이걸로 하려고 했어요. 제국과 고향, 식민지, 그리고 새로운 세계 사이에서라고 하려고 했는데, 편집자가 이거 너무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해서 이제 속지에다가 이한첫첫 번째 장 들어갈 때, 서장 들어갈 때이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있죠? 이게 김사량입니다. 잘생겼나요? 네, 잘안 보이죠?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가 김사량이 한국 근대문학에서 이런 존재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뿌연 존재, 실체가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김사량이라는 작가는 그 사진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사진도 그나마 남아있는 사진도 화질도 거의 좋지 않고, 한국 근대문학 작가 중에서, 이름이 나 있는 근대문학 작가 중에서 김사량만큼 사진 자료라든지 직필 원고라든지 이런 게 남아있지 않은 자료도, 그러니까 작가도 드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이 사진은 이 도쿄 제국대학에 앉아있는 사진인데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사진을 제가 모은 게 있어요. 그걸 몇장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적부에 실린 사진이 최근에 공개가 돼서 입수를 해서 제가 책에도 실어놨고요. 이 사진이 가장 화질이 좋은 사진, 김사량의 사진 중에선 이거보다 화질 좋은 사진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여기가 이제 김사량이죠. 이 사진 여기 이제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나요? 맞춰 보실래요? 여기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김사량이고요. 턱 모양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상당히 컸어요. 키가 거의 180에 가까웠고, 그 집안이 굉장히 잘 살아서 그 당시에 청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생긴 거랑 다르게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예, 춤도 잘 추고 이런 작가였습니다. 코믹하기도 하고 이제 진중하기도 하고. 이건 이제 독일 사과 고등학교에서 독일어 굉장히 잘해서 이 독일인 교사와 함께 여행을 갔을 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제가 맨 앞에 달아놓은 사진, 이거를 잘라서 확대한 사진이죠. 도쿄제대에서 앞에서 이제 그 산시로 연못에서 친구가 찍어준 사진으로 지금 일본에서 나온 전집에도 이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문예수도라고 이 동인지가 있었는데요. 이 동인지에서 야스타카 도쿄조라고 하는 이 주제자랑 같이 찍은 사진이죠. 그 고등학교 때 사진보다 좀 낫죠. 네. 그 다음에 이게 가족 사진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 김사량이 있고, 이게 최정옥이라고 하는 부인이고, 그 다음에, 최창옥이죠. 예, 최창옥이라는 부인이고, 그 다음에 김낙님, 장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유족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평양에 뭐, 다닐 수가 있었잖아요. 노무현 정권 때는. 그래서 거기 갔던 분들이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알수 없는 상태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거의 다 봤는데요. 사진이 거의 없어서.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대정 이찬회라고 일제 말에 이 프로파간다를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정 이찬회 문화부장인 기시다 쿠니오랑 이 조광이라는 잡지가 주최한 대담회에서 찍은 사진이죠. 1941년 2월 12일 시간까지 알수 있어요.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이제 대담회를 열었죠. 도쿄 제국 호텔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사실상 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김사량에 대해서 아마 김사량이 누군지 정도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14년도에 평양에 태어났고요. 1914년에. 이게 이제 이력인데요. 제가 뭐 전부 다를 하진 않고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지금 이게 가장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사량이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만 좀 읽어보면요. 이 사과고등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평양에서 태어났고요. 굉장히 그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나서 김사량 소설이나 작품을 읽을 때또 하나의 키워드가 기독교 관련된 거, 성경이랑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양 고등보통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이때 이제 광주학생운동에 호응하는 반일운동을 김사량이 합니다. 그래서 이 동맹휴교 사건에 관여했다가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다가 퇴학을 당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미국에 가고 싶었다고 해요. 어머니가 뭐 미국에서 유학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서 그냥 말씀만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형 김시명이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도움을 얻어서 밀항을 합니다. 밀항을 해서 일본에 들어가서 1933년 4월에 사가고등학교에 입학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어 작가로 자리매김해 가는 첫 시작이 되는 거죠. 일본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래서 이 고등학교에 재학을 하면서 이 토속랑을 창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20살 때 본격적인 소설이라고 하는 걸 썼다는 걸알수 있는데 발표는 하지 않았고요. 그럼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안 했냐 하면 그렇지 않고 뭐 시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동화 비슷한 걸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부분이 이제 김사량 연구하는 분들도 간과하는 부분인데 김사량 문학의 맹화가 이제 그 초기 작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쿄에서 도쿄 제국대학 동문과에 들어가서 이 동인을 결성하고 그래서 조선예술자에 관여를 해서 뭐 친구를 재워준 것밖에 없다고 했는데 검거가 돼서 뭐 한동안 잡혀 있다가 뭐 나오거나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 있죠? 1933년 4월 사가고등학교 문과 을류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작품을 이 자료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집을 보면서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초기 작품인데 32년도에 매일신보에 발표한 겁니다. 이건 다 조선어로 씌워진 거고 뒤로 가면 이제 일본어로 쓴 것도 있습니다. 이첫 번째 부분부터 보면 오늘도 소식을 기다리는 나의 마음을 이라는 동시 비슷한 걸 씁니다. 그리고 이제 동화를 창작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김사량 이야기할 때 앞에 쓴이 동시나 뭐 동화라거나 아니면 일본어 시를 연구하는 분은 거의 없고 말하는 분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김사량 소설의 키워드가 하나가 저는 이 동우자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아파하는 마음. 그러니까 부잣집에 정말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김사량은 정말 이상할 만치 불우한 사람들, 불구자들을 계속 다룹니다. 이건 이제 북으로 갔을 때도 하도 그런 소설을 써서 당국의 경고를 받죠. 우리가 이제 새롭게 건설해야 될 국가는 그런 장애인이 나오는 국가가 아니라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야 될 국가인데 왜 자꾸 이렇게 장애자들을 소설 속에 등장을 시키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관된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오, 오늘도 소식을 기다리는 나의 마음을. 그래서 쫓겨나 도시로 찾아 돌아가진 악착한 걸고 비통한 불황생활에 집시의 쓰라림을 받으며 도끼고 찌고 삶아져서 피눈물을 흘릴 때에 오, 우리엔 그래도 아무것도 기원함이 없었나 소망을 품지었구나. 놈들이 환락의 전당으로 찾아드는 성당에 오직 우리는 하룻밤을 쉬기 위하여 비오는 밤을 지내기 위하여 찾아든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놈들이 향락에 기갈맞은 놈들이 환희와 토치로 알아새긴 상하의 탑 속에 꿈을 꿀 때에 오, 우리는 오직 밥을 먹기 위하여 그 현장에 한 장을 두드렸던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 오, 거리의 바가본이여 패배자여 너 같은 위라여 우리엔 아무 기대도 동경도 없구나, 없구나. 네, 잘 읽으셨습니다. 네, 이게 이제 18살 정도에 이제 쓴 시인데 거의 정말 초기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시면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영향도 약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사량 이야기할 때, 김사량을 뭐 프롤레타리아 문학 작가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동조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한때는 민족주의적인 작가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정말
김사랑을 너무 한정시키고 이 제한된 읽기밖에는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국제주의적인 시각이 강한 지식인이었고 그런 측면이 훨씬 강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있는 동화도 보시면 이게 이제 반벙어리 한 가족이 이제 벙어리인데요. 굉장히 이제 위트가 있는 이 동화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다 읽으면 시간이 한정없이 가기 때문에 보시면 이 맨 마지막만 보시면 어머니 반벙어리는 조용히 보고 앉았다가 누기를 닮아 저렇게 반벙어리들이 되었노 하였든지 모다 반벙이 하고 맨 나중에 입을 열었습니다. 반벙어리 아닌 것은 어머니 혼자인 줄만 알았습니다. 모두 말 잘하는 새 반벙어리. 한참이나 저녁밤도 잊어버리고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거 해석하시는 분 중에서는 주변에 있는 자기 집 주변에 사는 반벙어리를 보고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근데 초기작을 보면 다 이렇게 반벙어리거나 아니면 마을에서 정말 그 떠돌이거나 한몫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그래서 지식인을 그린다기보다는 정말 사회 하층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첫 번째 소설 토성랑이라는 게 있는데요. 토성랑이라 그러면 굉장히 낯설으시죠. 근데 평양에 가서 토성랑 이러면 다들 안대요. 그러니까 빈민구리 토성랑입니다. 그래서 움막집을 짓고 사는 이 사람들인데, 김사량이 이제 그첫 번째 소설이 또 토성랑입니다. 그래서 토성랑이라는 일본어 소설을 써서 이제 그걸 가지고 첫 번째 제대로 된 일본어 소설을 이제 발표하죠. 이제 김사량의 또 하나의 특징이 강원도하고의 관련이 있습니다. 이1900 학생통신 산사원 보시면 34년인데 이때 당시에 형 김시명이 홍천군, 강원도 홍천군에서 정말 어린 나이에 그때 당시에 뭐 20대였던 것 같은데 거의 군수가 됩니다. 그 제국대학 출신이었기 때문에 군수를 하고요. 그 제가 그 홍천군에 찾아갔어요. 홍천군에 찾아가서, 왜냐하면 김사량이 이제 방학 때만 되면 평양 가기 전에 강원도 들려서 관부 연락선 타고 들어와서 기차 타고 올라가면서 다시 강원도로 들어갔거든요. 경성에 도착해서 강원도로 들어가서 항상 거기서 형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 홍천군 뭐 대보산이란 곳도 있고 거기를 계속 왠지 모르는데 이 잡듯이 뒤집고 다닙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화전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식민지 권력에 쫓겨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못 먹고 살게 돼서 강원도로 가서 거기서도 또 화전을 일굽니다. 김사량이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지 사회에서 정말 못 살게 된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려나갑니다. 그래서 이 학생통신 산사음하고 뒤에 이 상고개수첩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나눠드린 논문하고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그 산사음하고 상고개수첩을 가지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이걸 다시 이제 일본어 에세이로 쓰고 그 다음에 또 소설 이 풀숲 깊숙이로 씁니다. 그래서 이게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조선어로 썼다가 일본어 에세이로 썼다가 다시 이거를 일본어 소설로 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김사량을 이해를 하려면 그 일본어도 같이 봐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조선어에서 일본어로 번역된 거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언어의식이라는 게 그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그 일제 강점기 당시의 사람들은 같이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학교에서는 그 일본어 교육을 받았고 집에서는 이제 조선어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지금 제가 배웠듯이 일본어를 배웠듯이 그 외국어로서 배웠다라기보다는 거의 생활에 거의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었고, 그래서 일본어로 창작을 하면서도 조선어가 개입을 해 들어가고, 김사량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일본어로 쓴걸 다시 조선어로 옮길 때도 거기엔 또 일본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번역론 이야기할 때 이제 언어를 이제 뭐 목적 언어에서 도착 언어로 해서 목적 언어에서 독착 언어로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옮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한 곳에 있는 것을 떼어내서 이쪽에다가 옮기는 작업인데,
김 사량이 자기 글을 이 조선어로 쓴걸 일본어로 가지고 가는 과정은 그 번역 논어로는 좀 설명이 좀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힘든 작가이고, 그 부분이 이제 김 사량이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원인이 큰게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작업해 놓은 이 김사량 작품과 연구만 보셔가지고는, 그러니까 김사량 자체를 다 이해했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뭐 일본어를 다 배워서 일본어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일본어하고의 끊임없는 상호 교섭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김사량 연구에서도, 읽기에서도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약간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산사음하고 상곡의 수첩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이 1934년이 김사량에게 전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34년 이전에 쓴 작품들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문체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그전에는 이제 국한문 혼용체를 쓰긴 했지만, 상당히 좀 어설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습작이다라고 확 느껴지는, 그리고 좀 약간 생경한 어투의 말들이 있는데, 뭐 산사음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곡의 수첩과 그 뒤에 쓰여지는 토성낭에 이르게 되면, 이제 스무 살 때인데요. 이때가 김사량 나이. 도약을 했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인식 자체의 도약. 식민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일본하고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갑자기 그 어린이였던 아기가 어른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산사음은 좀 넘어가고요. 그 상곡의 수첩 1회를 1회하고 뒤에 있는 시를 한번 읽어보면, 이제 김사량이, 저는 이제 김사량이 뒤에 쓰는 일본어 소설이라던가 이게 다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방학 뒤에도 독서에나 열중하여 그곳 근해 안에 남아 있으려고 혼자 속다짐을 단단히 하고 있었지만, 마지막 시험이 끝나자 한 시간 후에는 어느새 벌써 혁표권을 끼고 정차장에 나타난 나였습니다. 선둥거리며 행색을 꾸민다. 땀을 내돌기며 버스를 따라간다. 시간도 넉넉한데 출찰부로 소화물 취급소로 공연히 서둘며 다닌다. 등 나는 그 다음 순간 차에 오른 뒤에는 얼마나 이것을 혼자 웃고 나의 성급을 밉게 생각하였던지 모른다. 하나 역시 나는 관부 연락선의 혼탁한 분위기 속에 떠서 총기 잃은 눈을 피로하게 떴다 감았다 하면서는 이렇게 관념하였습니다. 나라에 돌아가며 우리는 무눌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옆에 웅크리고 공공신음하는 절골 되었다는 팔 메인 조선인 노동자가 아픈 팔을 펼쳐 안고 한 절반은 왔는기요. 어머님, 드디어 강원도에 왔습니다. 발이 바뀌어서나 그곳에 가고자 함에 하루 한시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어머님 앞에 빨리 못 나서게 되오미 제 수록 싸이다. 이제 이 상곡의 수첩에서 몇 가지 팔체에 관계하여 어머님의 적막하심을 위로코자 하오니, 나의 본 것, 들은 것등 사랑하는 누이 동생아 모친께 읽어드려라. 보시면 방금 전에 읽었던 그 글하고는 좀 많이 다른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34년에 정말 고뇌가 좀 깊어진 것이 아닌가, 김사량의. 그러니까 이때가 왜 고뇌가 깊어지냐 하면, 계속 식민지 조선에 살다가 이제 밀항을 하고 일본에 가서 이 사가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민족적 자각을 이 사가고등학교에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요. 졸업을 하면서 이제 지금은 그런 전통이 없는 것 같은데, 칠판에다가 왜 이렇게 쓰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래서 그걸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김사량이 거기다 쓴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하나의 결정적인 하나의 그 김사량을 읽어낼 수 있는 단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께 드리는 편지가 있는데요. 김사량이 굉장히 그 일본에 가 있으면서 어머니가 이때 당시에 몸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이
글인데요. 이 어머님께 드리는 편지가 이게 이제 1940년에 이제 갑자기 뛰죠, 시간이. 갑자기 시간이 확 뛰는데요. 40년에 쓰는 건데 원문이 일본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드리는 편지를 일본어로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이건 다 읽지는 않겠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글이냐 하면 김사량이 일본에서 아쿠타가와 상 후보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걸 이제 어머님께 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쓰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봄방학에는 경성에 가 있는 누이 동생도 돌아오겠지요. 이 내지어 편지는 번역해달라고 해서 읽으세요. 부디 평안하시길. 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사량이 저는 이 편지 그 전부터 좀 그렇겠지만 조선어 창작을 끝내고 이제 일본어로 쓰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결심 같은 거. 그래서 사적인 편지까지도 다 일본어로 이제 다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에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조선어로 돼 있는 건데요. 이제 1936년 이후부터 조선어 창작하고 일본어 창작을 병행을 하다가 40년이 넘어가면 이제 거의 일본어 창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